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둘러봐도 건물을 짓기 곤란한 사막모래만 잔뜩인 이곳. 이 사막모래들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피라미드들. 이 피라미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사막모래는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데 말이죠. 사막 흙들은 결속력이 약하여 잘 부스러지기 때문에 흙 속의 연속성을 가지는 판 또는 띠를 집어넣어 흙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도와주는 공법을 사용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무려 기원전 3세기 이야기에 지금 우리는 2022년 316개에 달하는 원형판이 뒤섞이고 철골로 사막장미 모양의 구조체를 세우고 거기에 7만 6천여 장의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패널을 끼워 맞추는 정교한 기술력을 가질 수 있게 된 우리나라. 사막으로 둘러싸인 중동의 도시들 가운데 화려하게 피어난 장미 같은 모양의 이 건물은 바로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카타르의 국립박물관. 이 사막 장미는 모래와 미네랄이 엉켜 장미 모양의 결정체로 굳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라서 행운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동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중동에 스마트시티 붐이 일고 있다는 사실. 왜 중동에 스마트시티가 필요할까요? 중동에서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인구 집중 문제, 물 부족, 에너지 고갈 등의 문제를 정보통신 및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시티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카타르인데요. 무려 2005년에 시작된 카타르 루사이 프로젝트는 38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4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바다를 메운 인공매립지 펄 위에는 아파트, 지하에는 24킬로미터의 폐기물 파이프 네트워크를 매장하여 각 건물과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하수와 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이 하수와 폐기물은 첨단 처리 과정을 거쳐 재사용되도록 하는데 폐기물은 지역 냉각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로 재활용, 하수는 재처리되어 조경시설이나 수변시설에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ITS를 도입하여 고속도로 등의 각종 인프라를 건설하여 2022년 현재 도시의 인프라가 95%가량 지어졌다고 하니 돌아오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줄지 기대되네요. 다음은 페타이어 무덤을 환경 친화적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도시, 바로 쿠웨이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무려 분당 3배 규모를 자랑하던 이곳은 과거 폐타이어를 쌓아두던 타이어 무덤이라고 불리던 자리입니다. 여기에 스마트시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3만여 개의 새로운 거주지로 탄생시킨다고 하니, 그리고 과거 쌓아둔 폐타이어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재가공을 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도시 건설에 오랜 노하우를 가진 우리나라와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신도시 개발 협력 MOU를 맺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현재는 뉴 쿠웨이트 2035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모습을 본 옆나라 다른 도시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다는데요. 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새로운 첨단 기술을 꺼내드는데 아니, 이게 뭔가요? 여기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는 있지만 경찰관이 없다는데 이곳의 공간은 무려 120제곱미터? 24시간 동안 화면 속의 경찰과 대화하면서 벌금을 낸다거나 분신 신고를 하는 60가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여기는 스마트 경찰서! 그리고 이 특이하게 생긴 건물은 무려 3D 프린터로 출력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면적이 250평방미터로 특수배합된 시멘트를 사용해 건물의 외관은 태양광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고 건물의 냉방을 유지하여 에너지 소모를 줄여줍니다. 이 건물을 단층으로 짓는데 불과 17일, 인력은 겨우 18명이 들었다니. 두바이 당국은 2030년까지 두바이의 건물 25%를 이 방식으로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교통 문제는 언제나 풀기 어려운 숙제 중 하나인데요. 두바이는 도심 항공 택시를 상용하여 차로 2시간 거리의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12분으로 단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계획으로는 전철을 포함한 두바이의 교통의 25%를 친환경 자율주행 운송수단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데요. 두바이의 이런 모습, 우리가 꿈꾸는 미래 도시의 모습이지 않나요? 로봇으로 된 경찰이 순찰을 다니고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 거리와 하늘을 나는 택시가 돌아다니는 거리,
이게 상용화된다면? 세계 최대 쇼핑몰인 두바이몰부터 팜 주메이라, 부르즈 알 아랍, 스키드바이, 두바이 미러클 가든 등 이미 열 손가락으로도 다 세지 못하는 세계적인 인공물로 유명한 두바이지만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생기게 될까요? 그런데 바로 옆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우디의 네옴시티 말이죠.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 과연 이 도시는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걸까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홍해와 인접한 사막과 산악지대인 북서부 타북지 일대에 서울 넓이의 무려 44배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는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2030년을 완공 목표로 추진되는 신사업으로 자급자족형 주거공간인 더 라인과 함께 첨단산업 중심도시 옥사공과 친환경 관광도시 트로제나는 물론 유전자 변형작물 경작지, 항만, 국제공항 등이 들어서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옴시티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곳의 총 사업비가 무려 5천억 달러, 길이는 170km에 달하고 도시의 너비는 200m, 높이는 세계 최고층의 빌딩보다 더 높은 500m의 엄청난 크기의 도시, 이 어마어마한 스마트 도시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들. 최근 국토교통부는 사우디의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협력의 지원 사격을 나섰다고 하는데요. 건설, 모빌리티, IT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함께 원팀 코리아로 사우디를 방문하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 방문한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말하면 입만 아픈 국내 골지의 건설사들은 물론 자율주행 기술을 미국 공항으로 수출한 모빌리티 기업부터 식량 문제 해결책이 될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업들까지 건설, IT,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 22개의 기업들이 바로 그 주인공! 이번 네옴시티 행이 인상적인 이유는 주요 발주처 및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인프라, 에너지, 주택 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모빌리티 분야의 정부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함께 개최한 한사우디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에서는 양국 100여 개 기관 및 기업들이 다 함께 만나는 네트워킹의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전 2030을 통해 비석유 부문 산업 육성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는 노력에 에너지와 건설 인프라 및 IT, 제조 등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 국토교통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